나팔 모양의 트럼펫 핑키 키우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와이시아 TV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님들, 김장은 하셨나요? 날씨가 푹해서 김장철이라는 느낌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김장을 담가 놓아야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요번 김장은 고추부터 시작해 배추, 무, 마늘, 쪽파, 갓 등 모든 재료가 비싸서 큰 걱정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소금값도 작년 대비 두 배나 뛰었더라고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김장 물가까지 덩달아 치솟아 이웃님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럽네요. 아무튼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갑시다. 가족들이 오순도순 정답게 모여 앉아 맛난 김장 담그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장명을 했는지 생김새랑 딱 맞게 정말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트럼펫 핑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잎의 모양이 트럼펫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름이 트럼펫 핑키랍니다. 입장이 꼭 트럼펫 모양인 것이 이름이랑 생김새랑 아주 찰떡입니다요. 금방이라도 입장을 하나 떼어 풀필이 불뜻 불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 마음 같아요. 트럼펫 핑키는 잎이 퍼진 아이보다 잎이 나팔 모양으로 둥글둥글 말려 있어야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분홍빛이 도는 풀의 핑키랑 비슷한 걸 보니 핑키의 교배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이 들면 색이 예쁘고 입장도 도톰하고 사이즈도 커다랗게 성장하는 녀석이라 제가 특히나 좋아라 하는 아이입니다. 신상일 때에는 몸값이 거했는데 고급진 생김새에 비해 요즘은 인터넷에 가격을 검색해보니 몸값이 착하게 거래되고 있네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향해 나팔을 쭉쭉 뻗어대고 있는 트럼펫 핑키 녀석을 볼 때면 참으로 대견하고 멋스러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진한 색감이 끝내주지요. 어렸을 적에는 색이 파랗고 입장이 팔랑팔랑하고 치렁치렁하게 자라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자동으로 예뻐지는 아이가 트럼펫 핑키랍니다. 트럼펫 핑키는 다른 다육이와 달리 물을 좋아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마르고 시들시들합니다. 다육이 종류 중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가 제법 많은데 핑키도 물을 좋아합니다. 빛이 충분하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서 키우세요. 물을 주면 나팔 가운데에 물방울이 한 방울씩 맺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근사해 보이지요. 이웃님들도 트럼펫 핑키 물 주고 물방울 맺힌 모습을 천천히 감상해 보셔요. 분명 화려함의 극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묵은둥이가 되어 풍성하게 수영이 다져지고 예쁜 핑크빛으로 물든 트럼펫 핑키는 한여름에도 예쁜 핑크빛을 잘 유지합니다. 트럼펫 핑키는 입꼬지도 완전 잘 되더라고요. 분홍분홍 색감도 곱고 입장이 트럼펫처럼 또르르 말린 모습이 너무나도 특이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이웃님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많이 많이 웃으시는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